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좀 주력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뚝뚝건설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차바이오텍, 그리고 세 번째는 시노펙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명전기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의 주가 탄력 가장 강하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특수건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뭐 11월 달부터 뭐 주력 종목으로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한 세 번 정도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총선과 가까워질수록 모멘텀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 철도와 도로 같은 지하 횡단 구조물이나 터널을 좀 공사하는 건설사로서 상당히 좀 특수한 건설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특수건설을 주목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도로 지하화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경부고속도로나 동부간선도로, 그다음에 인천대로 정도의 또 도로를 지하화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철도 1호선에 대해서 지하화를 하기 위한 특별법이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저께죠. 어저께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으면서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시간에서 좀 강한 상승세와 더불어 상한가에서 반짝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좀 관심권에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지난번에 목표가로 좀 잡아드렸던 8,300원을 좀 터치한 이후에 현재 지금 7,700원대에 좀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에서 상한가를 좀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출발 자체가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올라가 버리면 조금 더 추격 매수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상승 출발 이후에 좀 조정이 나와준다라면 오히려 그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지하와 관련된 이슈는 이제 시작인 단계고 특히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이어짐으로써 실질적인 매출 증가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8,500원 이하권에서는 박스권 자리로서 좀 보시고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상승 출발 이후에 좀 조정 국면이 나온다라면 8,000원 이하권서부터는 재차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9,000원을 좀 잡아가 보시면서 중장기관점으로 좀 끌고 가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현절가는 6,9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서는 최근에 좀 시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 바이오 종목으로서 차바이오텍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쪽이나 세포치료제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주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제대열 보관 사업을 함으로써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차바이오텍이 좀 이거를 연속으로 좀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뭐 면역세포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함께 상승세를 보여왔던 부분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 북미 생명공학기업과 바이러스 및 세포주 라이센스를 계약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더불어 나오면서 함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포주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놓여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연속 상승세가 좀 이어져서 좀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들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단기 상승이 좀 이루어졌습니다만 2023년도, 22년도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좀 보여왔고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진 상태고 주봉으로 봤을 때 2차 파동을 좀 그려나갈 수 있는 자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좀 조정 국면 매수 관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실적으로 인해서 우려감도 있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2022년도 실적도 좀 영업이익이 좀 낮아진 부분이 있지만 23년도는 좀 흑자 전환 가능성이 충분히 놓여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털고 갈 수 있는 좋은 자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19,000원 이하권에서 좀 공략을 해나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23,000원 정고점 자리를 좀 잡아보시고 현재가는 15,000원 자리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 시노팩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노팩스 같은 경우도 제가 11월 26일 날 좀 관심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상승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장용 FPCB에 대한 영업이익이 좀 증가를 하면서 올해 최대 영업이익을 좀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FPCB 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멤브레인 필터 쪽을 통해서 수소 필터까지 함께 좀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량 거래가 동반된 상승 이후에 N자 파동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좀 돌파 시도한 흐름들을 좀 보인다라면 오히려 이제 전고점 자리인 5,000원 전후가 좀 기대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원 이하권에서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목표가 6,700원 자리, 현재가는 3,400원 자리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특수건설이 조금 갭을 띄우면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이 자리는 매수 레인지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갭상승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갭상승 자리를 통해서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좀 조정 국면을 한번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시간의 상한가 자리가 8,500원 자리인데 그 자리가 조금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합니다. 장중에는 좀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자리를 이용해서 추격 매수보다는 다시 한번 좀 박스권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법 법안 소위가 통과를 했지만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대감에 의한 상승세만 좀 나올 수 있어서 오히려 좀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갭 메우는 자리를 우리가 분할 매수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좀 눌림목이 나와주거나 갭을 메우는 자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당장 뭐 매도보다는 홀딩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 전략을 좀 나눠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조정이 나오는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00원에 대한 저항대를 좀 노려보시면서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좀 모아가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